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 TV 나올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있을까? 우리가 속세를 떠난다고, 그죠? 도시를 떠난다고, 깊은 산 속에 혼자 산다고, 정말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지요. 뭐, 우울증, 우울하다 그러고, 불면증, 잠못 잔다 그러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온갖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디서 안식을 할수 있느냐? 답은 역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 안에 참된 안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여기 이 종교의 아주 중요한 규범이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지요. 뭐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지만 그만큼 하루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예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넣어놨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사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큰 의미가 숨어있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예 주제에 뭐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루 쉬어라. 너희는 자유민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의 주인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게 종교적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노동, 일이 뭐냐?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규범, 미시나에 보면은 39가지,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고, 거기다가 각각 6가지씩 또 세칙을 붙여놨어요. 그들이 만든 그 안식일 규례 보면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방금 마가복음 3장을 읽었지요. 여기 이제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을 못 쓰는가 봐요. 이제 환자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지켜보고 있어요.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예수님 평소 행적을 봐서는 고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고 보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바로 고발할 거다. 법을 어겼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2절 끝에 보면 주시하고 있거늘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속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거 있는가 없는가 딱 주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남의 잘못 캐내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이게 종교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은 없는 사람. 웃기죠?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노예 생활할 때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 있죠? 돈 중독에 걸리고 일 중독에 걸리면 막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은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좀 쉬어라. 하루 쉬어라.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10계명에까지 넣어놨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하루 쉬어라. 이런 의도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그것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의 뿌리가 뭐냐? 결국 자아입니다. 자아. 종교, 인간의 공로, 자기의죠, 그죠? 우리 그 앞에 한번 볼까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 자기의,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다 이 뿌리가 자기의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죠? 아,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막 교회 오면 사역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아니, 이 금식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그 우리 이 교회는 형제운동, 브레드린 무브먼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브레드린의 아주 중요한 이 브레드린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매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너울을 쓰도록 가르칩니다. 자매님들 너울 쓰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매님들에게 너울 쓰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걸 막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울을 안 쓰는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정죄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 아,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쓰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의 자아,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딱 잘못하는 거 있는가 없는가? 여기 3장 2절, 그죠?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은 없는 사람들. 참 아이러니죠, 그죠? 예수님은 믿는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 아이러니 아닙니까? 밥은 많이 먹는데 살은 안 찌고 빚증 많은 사람. 이런 거. 예.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예. 교회는 남의 잘못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야 되겠죠, 그죠?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그 참 잘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앞에 서면, 아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아유, 내가 무슨 잘난 거 있어요, 그죠? 종종 이렇게 간증을 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런 간증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이 사람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정말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게 됩니다. 아이고, 주님 앞에서 뭐 내 잘난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간의 열심이 지나치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3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이제 주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이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공개적으로 한가운데 딱 세우십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아이, 상식적으로 살리는 게 옳죠.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거늘 답을 안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라는 틀에 딱 매여 있으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의 5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결국 그 뿌리는 인간의 완악함, 자아, 자기의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안식일을 딱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아니 그 다음날 와서 고쳐주도 되는데 굳이 왜 안식일날 고치십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주님이 안식일 고치실까?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그러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수식어가 길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 3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수식어가 왜 이리 길까? 제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그것만 해도 힘든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18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 뼈가 굳어졌겠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안식일날 딱 고쳐주십니다. 그게 막 논쟁이 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아휴, 말이 38년이지. 인생을 그냥 탁 침상에서 보낸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그냥 걸어가면 괜찮은데 자리를 들고 가니까 이게 일이잖아요. 일. 세상에 그렇게 악한 마음이 어떻게 있겠어요? 38년 동안 그 고생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박수를 쳐줘야지. 야, 이게 뭐냐? 이 3장 5절에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게 깨져야 돼요. 왜 주님이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시느냐? 이 종교적인 틀에 탁 박혀 있는 사람들, 이 틀을 깨야만이 진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안식일 날 고쳐 주십니다. 박수 칠 일인데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 꽉 있으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고정관념 꽉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이게 종교적인 틀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 이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틀, 고정관념을 딱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을 거기 집어넣고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살아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 폴 트루먼의 책인지 하여튼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가톨릭 신자들 때문에 먹고 산다. 지금은 또 안 그럴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가 봐요. 이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자녀들을 엄격하게 종교적인 규범으로 가르치니까 너무 거기에 막 이 율법주의에 매여 살던 이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도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못하니까 자꾸 정신과 찾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은 또 자녀들을 너무 풀어놔서 문제지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잡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래, 뭐 하여튼 뭐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정신적으로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나도 그런 틀 안에 집어넣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뭐 수학과를 가면은 이제 교사가 되면 발령이 더 빨리 날 것 같아서 갔는데 제가 별로 수학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4년 동안 수학을 배우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빠져듭니다. 이 전공이라는 게. 그래서 이 수학이 뭡니까? 논리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수학은 뭐 증명하다가 조금이라도 사족이 붙으면 감점이거든요. 완벽한 논리를 추구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 완벽주의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만든 틀 가지고 가장 괴로운 사람이 제 아내죠. 하여튼 저는 예를 들어 지각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완벽주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 종교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얽어매고 나의 고정관념이 나를 그렇게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십자가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 이게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늘 그 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이고, 속이 시원하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불쌍한 안식일에 매여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안식은 이 안식일이라는 어떤 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봅시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에 그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규범을 지킨다고 안식 얻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식일 이야기 나오면 제가 한 번씩 드는 예가 있죠. 안식일 날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닭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닭을 키우는 목적이 그냥 집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닭이면 그 알 먹어도 돼요. 안식일 날 낳아도. 그런데 그 닭을 키우는 목적이 알을 낳게 하려고 키우는 닭이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알을 낳는 그 닭은 알을 낳았으면 그 일이잖아, 일. 그러니까 그 알은 먹으면 안 된대요. 하여튼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너가 6일 동안 그렇게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 돈 버는데 매여가지고 그래 고생하는데 제발 하루는 쉬어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꽉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날 매여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1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다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셨지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안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이 정말 수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아 정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힘들다고 자연인처럼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TV에 그렇게 보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뭐 하와이로 여행 떠나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다고 안식하겠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오갈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실존적 안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인간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어느 공원에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시간이 되어서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공원의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날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 사람 대답이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관리인이 보니까 좀 생뚱맞거든.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어? 나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관리인이 답답해가지고 아이 당신 도대체 어디로 갈 거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진작 그곳으로 갔지 왜 여기 앉아 있겠어?
그게 뭐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써먹는 예화죠. 뭐 그 사람이 데카르트였다 혹은 뭐 쇼펜하우어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철학이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만든 종교도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도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답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영혼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이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 후로 물론 뭐 좀 이렇게 방황을 하기는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실존적인 질문, 여기에 대해서는 내 영혼의 방황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신 이후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꼭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방황을 끝을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은 현실적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까지 그리고 구약에 여러 번 거듭해서 제발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이고,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7일 일해서도 벌어먹고 살기 힘드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하루 쉬어라고. 그래서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좀 숨 좀 쉬면서 살아라. 심지어요, 이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밭 갈 때나 거둘 때로 쉬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내기 할 때도 쉬고 추수 때도 쉬어라.
뭐 아직 저도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여기 우리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뭐 내게 할 때 쉬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나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뭐 내게 할 때는 서로 이웃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쉬면 온갖 동네 욕 다 얻어먹습니다. 근데 뭐 초기에 그 우리 그 선조들 그 구 한 말에 선교사들 왔을 때 다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욕 얻어먹으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대단하죠? 뭐 내게 할 때도 쉬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때도 쉬고, 그리고 추수할 때도 쉬어라. 야, 이렇게 무서운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꽉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숨은 의도를 딱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일 열심히 한다고 뭐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지. 네가 막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친다고 인생이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일 중독, 돈 중독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도가 여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네 인생 책임질 터이니 주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인생의 모든 짐을 네가 지고 가지 마라. 내가 책임지길 때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곡식 모아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되 하늘의 아버지가 다 먹이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죠? 경기는 어렵고 또 직장 구하기도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지?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탁 모셔드릴 때에 내 삶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식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안식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은 아이고 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하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약도 주고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언정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도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거부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감기 들면 감기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뇌에 어떤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는 결국 성경의 답이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그런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배반당하고 자기가 믿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가 힘들고 아픈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 상처를 껴안고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된다. 그것이 죄다. 병원에서는 어디에서도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처가 아픈데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거 죄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내버리고 저주의 사슬을 끊으라. 너의 자아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십자가 복음 앞에 딱 서면요, 사실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아서 감정이 괴로우니까 안식하지 못하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아이고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아이러니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는 계속 상처 때문에 괴로운데,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팍 부서지고 나면 아휴 그때 평안이 와요. 내 영혼의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팍 깨지면요, 그때 내 마음에 안식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내 잘난 자아가 어디서 깨질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내 자아, 이 강력한 자아가 어디서 굽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부서지고 깨집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내 영혼에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펜싱의 그 투세를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죠? 펜싱이 워낙 칼이 빨라서 찌른 사람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전자장치로 그게 불이 팍 켜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찔른 사람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찔린 사람은 압니다. 아, 찔렸구나. 그러면 찔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투세 이렇게 외칩니다. 나 찔렸다. 내가 졌다. 그 말이죠. 내가 졌다. 이게 정직한 펜싱의 게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항복할 그때에 참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 신뢰할 때에 그 염려로부터 해방할 수 있죠. 내가 받은 수많은 감정적인 상처들, 병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내 자아가 팍 부서질 때에 그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